스타팅이 야 냉면 씨발 콧구멍으로 먹어봐. 뭐? 냉면 콧구멍으로 먹어봐. 왜? 냉면 콧구멍으로 먹어봐. 어? 겨자 좀 더 넣고. 어? 어? 야 이거 콧구멍으로 안 들어가. 사원 아니야 너? 너 사원 이용호 이거 콧구멍으로 못 먹어 국물? 어? 아, 차라리 자질을 깔아. 자질.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야. 사원 이용호 콧구멍 못해? 야 이거 콧구멍 못해? 쪽팔리게? 어 냉면 먹어 현철아. 야 그렇게 사와야 돼. 아. 아 저 오늘은 영국 밴드 아 레전드 스레쉬 메탈 밴드 바이러스 기타 보컬의 뭐 코크 형님이 한국 오셔가지고 아 연주하는 거를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연주는 못 듣고 나중에 앨범을 정보를 어디로 가야 되지? 바이러스 페이스북 바이러스 치시면 나올 겁니다. 영국 밴드 그리고 사원 공연이 뭐 해외가 언제 잡혔냐? 9월 10월에 어디로? 영국. 영국 그러면은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건가? 그 스케줄 얘기도 할 겸. 네. 한국 메탈 씬도 중점에서 대안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오늘 홍대에서 우리 땅 국내 밴드들 라이브 하셔서 그거 보고 가서 이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원석웅 바이러스의 기타리스트 보컬 코크형 코크형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인데 이걸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또 옮길 거예요. 올릴 거예요. 코크형 오셨으니까 재윤씨 바이러스 코크형 사원 드럼 아니 그 영주 FM 다음에 바이러스 거 이렇게 쫙 한번 틀어드린다고. 영주 FM에 바이러스 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코크입니다. 아 여러분. 코크 형님, 코크 형님이에요. 영국 코크 형님. 와, 부산에 있는 또 은희가 들어왔네.
자, 용호 차를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용호 차. 이용호의 차. 이 친구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 외제차를 주차장이 안 되고 이거 어? 외제차 끌고 다니면은 주차장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용호! 어? 이 외제차 끌고 다니면 주차장 돼야지! 뭐 하는 거야? 어? 야! 야, 이거 네 차 맞지? 크라이슬러! 어? 아니, 외제차 끌고 다니면 주차장 돼야지 불법 주차에 쪽팔리게? 아까워, 돈? 어? 세금은 더 내면서? 아, 근데 형, 이거 누구 차예요? 경홍이 형 거예요? 와, 사운 잘 나가네. 사운 멤버 차가 다 화려하네요. 사운 드러머 경홍 형님의 차예요, 이게. 이거는 용호의 차고. 이동 보는 거 아니야? 어? 용호야, 외제차 갖고 다니면 인간적으로 주차장에 박자에 길거리에 이렇게 하지 말고 쪽팔리게. 어? 크라이슬러.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 어? 9시 뉴스 나오고 싶어? 서원? 찍지 마, 시판. 짜증나서 찍지 마, 정말, 시판. 네, 이용호. 마더파킹 너몰라. 사원의 공연이, 영국 투어가 일정이 가을에 있답니다, 가을에. 가을에 영국 투어 일정이 있고, 이번 신보 앨범을 낼 겁니다. 이제 많은 관심. 서울 사람 욕 귀엽다고? 은희야? 어? 귀엽지. 용호 차 보여줄까, 제리야? 차 보여줄게. 크라이슬러. 용호 차. 아, 오랜만에 페북 방송하네요. 유튜브 방송이 1000명 이상 안 돼가지고 페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벤츠. 아, 좋네요. 영국에서 공연하니까 뭐 이런 차 타고 다니네요. 예. 어우, 달라요, 사운은. 사운은 달라요. 근데! 저 뭐야? 아우디. 별로 안 나오게 해요. 창명형 차. 아우디. 야, 사원 잘 나가네. 저도 언젠간 외제차를 타겠지. 하지만 전 차 욕심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네. 용호 잘생겼다고? 용호가 뭘 잘생겨? 바이러스 밴드 이제 코크 형이 왔으니까 영국 투어 일정을 사온이 이제 해외 공연 일정을 잡고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어? 뭐 형 얘기했어? 또 하고 찍고 올리면 되지 뭐. 예, 이제 사온이 가을에 영국 투어를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새 앨범 준비 중이래요. 잘생긴 이용호 한번 보여줄게요. 새 앨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힘들어서 준비를 한 건데 6월 1일부터 아마 레코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모자이크 되는 거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이블도 이제 미국 쪽 레이블하고 레이블을 옮겨야 돼서 그러고 있는데요. 뭐 열심히 이제 녹음하고 활동하고 해야 돼. 용호야, 너 옛날에 SBS 개그맨 출신 아니야? 왜 그래? 또라이 같은 새끼 하지 마. 어? 형! 용호 SBS
개그맨 그 시험 받았어요. 예,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대한민국에서 해외 활동할 수 있는 밴드가 이제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 유튜브 올릴 테니까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뭐, 개인 채널이 참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따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